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Q&A 시간입니다. 포럼 전에 고려대 구성원들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구로병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코로나19 백신에도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백신들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아까 조윤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그 플랫폼 기술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얘기하는데 그 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프로테인 베이스드라고 한 이제 단백질 기반 백신,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그냥 바이러스라고 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백신을 만들든 우리가 이제 병독성이 이 바이러스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이제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항원으로 해서 병독성은 최소화시키면서 면역성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타겟이라는 것을 항원으로 정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측에 있는 프로테인, 그다음에 맨 좌측에 있는 바이러스는 예전부터 쓰던 방식이거든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단백질을 코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이렇게 DNA, RNA를 근간으로 하는 이런 핵산이나 바이럴 벡터라고 한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또 얀센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우리 인체에는 해가 없는 시로타입의 그런 혈청형의 바이러스 속에 유전자만 코로나의 유전자를 갈아 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유해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면역 반응은 코로나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백신을 근간으로 한 것들이 최근에 많이 허가를 받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표로 나타내 보면은 지금 종류에 지금 표시한 이런 이제 핵산 백신 중에서 RNA 백신,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의 껍질 속에 코로나의 S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항원을 숨겨놓은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이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로 만들어진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와 얀센 백신,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고요. 모더나 얀센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사용될 예정이고, 노바박스는 이제 우리가 구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까지 허가받지 않은 백신이어서 지금 이제 그 임상시험 결과가 마무리가 될 예정인 백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윤정 선생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병원체에 대한 백신은 기본적으로 두 번 접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무해한 바이러스를 넣어서 면역을 만드는 거라서 사실 한 번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같은 값이면 두 번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얀센은 아직까지 한 번으로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고 추가 결과에 따라서 두 번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3주 또 길게는 이제 3개월 간격으로 두 번 맞는 그런 접종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접종 횟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낸 기반 기술이 다른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예정인 다섯 가지 백신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윤정 교수님의 강연에 덧붙여 각 백신의 제작 기술과 종류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코로나19 백신들, 이 얀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회씩 접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코로나19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고 나면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마스크 벗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시점이 이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료된 시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
하는 그런 근본적인 논의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려면 사실 그 사회의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집단 면역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이제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너무 중증이어서 사실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임종기의 사람들, 아니면 백신이 허가받지 못한 대상, 지금 우리 임신부,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아직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빼면 한 85% 접종만이 접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에서 거의 90%는 접종을 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70% 정도의 면역이 되는 거니까, 실제 접종 대상자들이 충분히 최대한 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은 형성이 가능한 거고, 그런 시점이 되어야지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서의 완전한 복귀가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백신이 완료된 사람끼리만 모인다는 어떤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그 경우는 마스크 없이도 뭐 대화나 식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이 그린 패스포드.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방문하고 외국을 방문한다든지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좀 마련되면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백신 접종 후에도 백신 접종 대상자들 간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겠군요. 그럼 다음으로, 일부 독감들은 접종 후 몇 년 뒤 다시 접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도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한 번의 접종으로 장기적인 면역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우리 인플루엔자는 이제 사실 해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이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계속 이제 주기적인 유행이 오면서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가 아주 빈번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그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시겠지만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이 얼만큼 효과가 지속될까? 뭐 이것도 굉장한 궁금증인데, 한 지난주 목요일쯤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대규모의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얼만큼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논문으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요. 화이자 백신 맞고 나서 한 6개월까지 90%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독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변이주의 문제입니다. 이 변이주가 계속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변이주는 지금 현재의 백신에 대한 면역이 생기더라도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지금 2회 기본 접종 한 후에 마치 독감처럼 추가 접종이 해마다 또는 어떻게 보면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이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과학적인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대답일 것 같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있고 백신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어떨까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라면 체내에 나름의 면역 항체가 생성된 상태일 텐데,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도 백신을 접종해도 될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미 앓고 났는데 또 이 뭐 요새 말도 많은데 이렇게 부작용도 많대는데 굳이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감염이 되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그런 보호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건 이제 지금 계속 연구 중인 과제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3개월이 지나면 이 보호 항체의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걸리고 나도 또 걸리더라 하는 사례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에게 실제로 밑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그림은 보시면 항체 음성군, 무증상군, 유증상군이 가로축에 있고 왼쪽은 항체 역가입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그 사람 집단한테서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얼마만큼 높은 보호항체가 생기는지 조사한 연구 결과거든요. 근데 보시면 항체 음성군은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무증상군은 걸렸는데 본인이 잘 모르게 걸렸던 거, 유증상군은 확실히 알았다고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죠. 시작하는 시점의 항체가도 다르죠. 그래서 항체 음성군은 걸린 적이 없으니까 지금 0에 보시면 굉장히 낮은 식으로 이제 바가 그려져 있고요. 무증상군이나 유증상군은 시작 시점에도 항체 음성군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하고 나서 보면요. 수치로 표시된 것처럼 이미 노출이 된 적이 없던 사람에서의 항체가보다 증상이 있었거나 없었던 거나 걸렸던 사람의 항체가는 엄청 높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렸던 사람도 백신을 접종하면 굉장히 높은 항체가가 생겨서 굉장히 이득이 큽니다. 그래서 접종을 다 하도록 지금 어느 나라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걸리고 나서 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백신을 접종하려면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고 한 2주 정도 그 시점에 접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처럼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나라는 그것도 다 이제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충분히 이제 몸 상태가 회복되는 시점이 백신 접종의 시점이다.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코로나를 알았더라도 급성기 상태에서 회복이 되면 백신 접종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바로 그때 접종을 하시는 게 아까 조윤정 교수님이 안소니 파우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에게 이제 배정된 백신을 적시에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치료에 있어서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걸로 투여를 받았다면 이제 90일 이후에 백신을 접종해야지 백신이 효과를 발휘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접종하러 가셨을 때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의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사람도 당연히 접종해야 하지만 항체 치료를 받았다면 90일 뒤에 접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다음으로 고대 가족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신 게 아무래도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소견을 받았다는 사례가 나와 걱정이 많으신 듯한데요. 그럼 교수님, 우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네,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혈전증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데이터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와 전문가들이 거의 뭐 지금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정부와 또 이제 국제 여러 연구자들과 지금 데이터를 같이 모아보고 저희도 좀 어떤 전략으로 갈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극히 지금 드문 부작용이어서 사실은 임상시험 과정 중에 알 수 없는 그런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도 지금은 명확하지 않은 이상 반응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가장 흔한 이제 이상 반응이 무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금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지금까지 접종한 분들에 대한 이상 반응을 이제 수동적으로 접종하신 분들이 신고하는 거를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모수를 모르죠.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신고하고 싶은 사람들만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놓고 어떤 게 제일 많은가 하는 이제 프로포션만 보면 이제 열이 나고 두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는 이제 전형적인 발열과 몸살 증세가 지금 취합된 사람들이 한 60%에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게 60% 접종자의 60%가 이런 증상을 앓는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데이터고요.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동감시라는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이전에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때 한번 시범 사업을 하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접종하신 분들에게 다 이제 일정 수를 정하고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분들에서 얼마만큼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면 앞에서 보신 거랑은 사뭇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발열 빈도가 한 지금 18% 정도이고 전체 접종자에서 한 32%에서 불편감이 있다라고 호소를 해서 기존의 독감 백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실제 독감 백신은 사실 굉장히 이런 이상 반응이 없는 백신이고요. 실제
어르신들이 접종하는 폐렴 백신이나 뭐 다른 대상포진 백신하고 비교하면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적인 독감과 비슷한 수준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능동감시 데이터가 더 늘어나서 더 정확한 이상 반응 증상을 알아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려하시는 게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을 맞아도 안전할까요?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전 주의사항이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코로나를 앓고 나서 중증 경과를 밟거나 사망하시는 분의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질병 한두 가지가 없으시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젊은 분들이라도 지금 이런 당뇨나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특히 콩팥 질환,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 이제 사망할 확률 또는 중증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백신 접종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접종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보다 실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숙연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관리되던 상태 정도가 됐을 때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 접종 당일은 푹 이제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시고 혹시 조금 몸이 으슬으슬하다든지 문제가 있으실 것 같으면 사실 면역 형성 과정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진통 해열제 같은 걸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거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어떻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 때문에 오는 그런 위해를 상회할 때 접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정리한 것처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당연히 접종하셔야 되고 저런 혈액투석을 하신다든지 산소치료가 필요해서 계속 산소를 달고 계신 어르신들도 당연히 평상시 컨디션하고 크게 나쁘지 않으시다면 접종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백신을 맞아도 이상 반응이 훨씬 적습니다. 무슨 백신이든. 우리 면역 체계가 그만큼 좀 노화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이상 반응도 적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이기도 하고 이상 반응 면에서는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우선 접종 대상이고 이상 반응도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조윤정 교수님께서 강연에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백신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백신을 사용하든 간에 코로나의 백신 때문에 이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은 좀 복잡한데 아까 조윤정 교수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백신 접종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저렇게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항원을 만들어낼 뿐이지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이 형성되는 데는 아까 최소 2주 이상 걸린다고 이제 여러 번 강조가 됐었는데요. 백신 맞고 한 2, 3일 뒤에 코로나에 걸렸으면 백신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면역 형성이 되기 이전에 우연찮게 백신 접종 전에 노출된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가 증상이 발현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접종 후에도 2주간은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네요. 백신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해 주신 정희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원리와 기전, 그리고 백신에 대한 여러 궁금증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통해 고대 가족분들과 후원자분들께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후반기 11월 포럼에서도 의료와 법률 등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다양한 주제와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